안녕하세요. 저승모도 방부도입니다. 오늘은 좀비트림 7화, 8화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시작하기에 앞서 제 영상을 잘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한테 좋은 댓글과 재밌는 댓글 남겨주신 분들과 지적하시는 분들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신림 고등학교 짱, 신림 수면제 편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신림 수면제 친구는 이제 저희 좀비트리에서 처음 길거리 캐스팅이 된 친구인데, 촬영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고, 에피소드 어떤 게 있었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신림 수면제 친구랑, 펀치기를 치러 가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사실 여기 뒤에 이렇게 계속 기웃기웃거려요. 저도 한번 쳐보고 싶어가지고. 근데 안 시켜주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아쉬웠다. 그렇습니다. 찬성이 형이 원래 펀치를 좀잘 쳐요.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예전 찬성이 부산 그 촬영 한번 갔었을 때 UFC에서 펀치기 치는 이런 일정이 있었는데 저랑 찬성이 형이 딱 둘이 쳤는데 제가 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찬성이 형이 펀치기를 되게 잘 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날은 찬성이 형 거의 한 8번 쳤나? 찬성이 약간 승부욕이 좀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한. 한 8번 쳤는데 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날은 실망했습니다. 대체권 이렇게 천재 두 명이 이번 주에 시합을 하거든요. 재현이는 금요일에 시합을 하고 윤성이는 토요일에 시합을 해요. 그래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때 이렇게 딱 등장을 했는데 이 친구를 딱 처음 봤는데 무슨 19살짜리가 이렇게 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것도 그럴 것이 제가 저번 주에 고향을 내려갔다 왔어요. 그런데 어떤 애들 계속 쫓아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야기를 해봤는데 저는 얘네들은 고등학생이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중학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애들은 되게 사이즈가 크구나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혹시 많이 안 해본 티가 나는 게 고기가 많이 숙여지죠. 빈틈도 되게 많고 이런 식으로 고개도 많이 숙여져요. 많이 위험하거든요. 지금 이것처럼 친구가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앞발을 계속 오블리킥을 차더라고요. 근데 이게 할 때는 몰랐는데 끝나고 나니까 조금 다리가 아프긴 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친구가 오른발을 차고 앞손을 많이 뻗거든요. 그때 중심이 많이 잃어요. 그때 제가 이제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이제 너 그런 패턴이구나. 이제 앞손 나올 때를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른손이 나올 때. 이런 식으로. 앞손이 나올 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바디샷.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네, 살짝 손이 앞으로 살짝 올라오죠. 이때를 노리고 바디를 쳤는데, 이 친구 되게 아팠을 거예요. 왜냐면은, 바디샷을 안 맞아본 친구들이, 바디샷을 맞으면 진짜, 간이 진짜 쪼만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짜 아팠을 거예요. 계속 이런 약간 이게 나오는 게 순간적으로 간이 쪼그라들면서 그 다른 장기들이 쪽으로 모이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숨이 잘안 쉬어지는 그런 거죠. 이때 이렇게 친구들이 수면제 친구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되게 많이 안타까워하는 표정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안쓰러웠습니다. 역시 이런 19살이라 그런지 패기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앞손 나오자마자 또 바로 바디샷 쳐버리죠. 사실 이때 제가 권리랑 싸우고 한 30분 지나고 바로 싸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미안하긴 하지만은 방송 분량보다 나의 편안함이 좋다 해가지고 조금 빨리 끝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다들 이런 반응이죠. 이게 머리가 안 아픈 이유는 당연히 안 때렸으니까 안 아픈 거죠. 사실 제가 스파링 할때 머리는 한 3, 40% 정도로 하는 것 같고 바디는 한 6, 70% 치거든요. 이게
실제로 이제 시합이다 그러면은 얼굴 막다가 끝나죠. 사실 얼굴을 세게 때리기 때문에. 근데 이제 바디를 때리다 보면은 사람들이 배만 막아요. 얼굴을 살살 때리니까. 제 체육관에 이런 분 되게 많거든요. 제가 배만 때리니까 약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고맙구나. 다행이다. 이제 8화 리뷰를 해볼 건데요. 사실 좀비트립의 제일 재밌었던 분 중에 하나인 오대장 형님의 리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광주에 산 적이 없어가지고 무학산은 사실 몰라요. 근데 제가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진짜 이런 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수천 명이 많이 문어가 강진에 왔어요. 네, 제가 전남 강진 출신입니다. 아니요, 34입니다. 문어야, 아셔 알아? 진짜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아시는 분이 있으시지 강진에? 혹시 강진 유명하신 강진 대장이 이제 그 생활할 축으로 피나미가 대장이죠, 그죠? 알면은 네. 네, 이게 제가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는 제가 운동만 해가지고 잘 몰랐는데 이제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진짜 이분이 강진 대장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죄송합니다. 문호야, 복싱으로 복싱을 다니겠어? 이때 제가 복싱으로 받았던 이유가 사실 복싱 선수들한테 제가 복싱으로 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지죠. 제가 어떻게 이게 그것만 하신 분들인데. 근데 이제 오대장 형님은 그 생체 출신이시니까 내가 생체 하시는 분들까지는 내가 복싱으로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도 사실 도전이었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고 싶어서 진짜 한 거예요. 이것도 제가 왜 알려주지 말라고 했냐면은 사실 그 상대방도 저를 모르고 왔고 저는 상대방을 모르는 상태잖아요. 근데 찬상 형이 알려줘가지고 제가 상대의 스타일을 알아버리면은 그것도 약간 반칙이지 않나. 상대방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있던 상태에서 싸워야 그게 좀 약간 정당하지 않나 생각해가지고 알려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때 진짜 형님이 한 15분, 20분 몸을 푸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냥 스트레칭만 하고 약간 몸에 땀만 뭐 열만 안 식게 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그게 조금 준비 기간이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준영이가 이렇게 바세린을 발라주거든요. 근데 너무 꼼꼼하게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얘 지금 나한테 화장해주나?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시작하기 전에 맞붙어서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먼저 인사를 해요. 잘 생각해보면은 제가 이때부터 좀 약간 촬영 재밌고 그래가지고 좀 형님한테 약간 리스펙이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웃죠? 네, 약간 재밌었어요 촬영이. 네, 지금 이런 식으로 사우스포의 사이드 스텝이나 사각 먹는 거를 막지 못하면은 매맞다가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사우스포에 이제 스텝을 많이 잘 막아줘야 됩니다. 네, 지금 이런 식으로도 배를 때리거든요. 근데 안 뚫릴 것 같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약간 배에 살이 좀 있으셔가지고 네, 너무 두터워서 안 뚫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너무 약한 디란 말을 못 들었어요. 만약에 들었으면 더 빨리 끝내려고 들어갔을 텐데 도발에는 항상 네, 응징에 따르는 법이죠. 지금 이것도 보면은 사우스포의 사각을 이제 무시하고 그냥 들어오신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요. 지금 이 펀치를 제가 맞았어요. 딱 맞았는데 머리가 띵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클린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다 그냥 보내버려야겠다. 네, 이런 식으로 그냥 다 카운터를 걸어버려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지금 처음 다운 당하시고 이 다음부터 이제 패턴이 거의 일정해지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카운터 잡이한테는 너무 땡큐인 상황이 나오게 되는 거죠. 네, 이것도 똑같은 경우였죠. 네, 똑같이 들어오다가 또 똑같이 그냥 다운되고 맙니다.
제가 두 번째 다운을 시키고 나서 그만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 글러브 풀어버리고 이제 수신호로 그만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형한테 사인을 보내요. 그쵸. 패턴이 똑같았어요. 첫 번째, 두 번째 다운이. 그래서 나아질 영향이 전혀 없다라고 저도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근데 이제 그건 있죠. 뭐 아쉬운 마음은 저도 이해가 가는데 이제 어쨌든 일반인이시고 선수를 보호를 했어야 되니까 그만한 게 낫지 않았나. 저는 사실 이때도 봐줄 생각이 없었어요. 똑같은 패턴으로 끝내버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똑같죠? 지금도 똑같은 패턴이었고요. 세 번째 다운도 똑같은 패턴입니다. 나아질 의향이 전혀 없었죠. 그리고 방금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아쉬워하는 표정을 짓는데 이 표정은 아 그만하자니까 라는 표정이었고 좀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예, 이런 남자들의 마음이죠. 사실 개복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만하면은 뭔가 좀 아쉽고 이게 근데 옆에서 잘 중재해 준 게 다행이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호탕하시죠? 되게 호탕하세요. 되게 남자답고 인정을 할 줄 알고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진짜 전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참가자 10명 중에 유일하게 제가 번호를 딴 분이고요. 그리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뭐 승진이 형이랑 일권이 형이랑 같이 있을 때 제가 같이 영상통화도 하면서 나중에 일권이 형님이랑 오대장 형님이랑 같이 운동을 하고 싶다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꼭 시간이 되면은 같이 운동을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렇게 사실 스파링을 할 때 저한테 거의 죽자고 달려들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뭐 이 사람을 뭐 프로라고 봐준다 그러면 되게 미련한 짓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반인도 언제든지 얼마든지 사람을 다운시킬 수 있고 뭐 기절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운동하는 사람이라면 또 승부를 내는 이런 운동이라면은 실력차가 난다고 해서 봐주는 거는 이 사람에 대한 약간 무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실력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도 어느 정도는 최선을 다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 초반에 이렇게 형님이랑 스파링을 할 때 처음엔 제가 저도 같이 맞받아 치려고 바디샷도 날리고 뭐 제자를 받아 치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제 아웃복싱으로 전략을 바꿨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중간중간에 전략을 바꿀 수 있는 게 그게 프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날 올 때 딱 생각했던 거는 킥을 많이 차봐야겠다. 펀치는 많이 보여줬으니까. 근데 갑자기 형님이 복싱 스파링을 하자고 해가지고 킥을 많이 못 찼어요. 그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네. 이렇게 좀비트립 7화, 8화 리뷰를 해보았는데요. 우리 순면제 친구는 젊은 패기와 도전정신이 너무 멋있었고요. 우리 이제 오대장 형님은 너무 호탕하고 너무 멋있고 사람이 너무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술 한 잔도 하고 같이 운동도 하고 싶습니다. 오늘 그러면 이렇게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스!